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과 노동, 금융, 공공분야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이 되고 특히 공무원연금에 이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개혁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죠.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놔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론. 과연 이 개혁과제들을 대통령이 운명과 팔자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개별 해고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실상 내년부터 해고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쉽게 하고 파견 노동은 규제를 풀어서 확대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최경환 경제팀이 강조했던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 대통령 말대로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노동자입니까? 재벌입니까? 정부가 이번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때 규제를 없애고 금융과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판 원샷법을 추진해서 재벌들에게 더 특혜를 준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쌍용자동차, CNM, 기륭전자, 많은 노동자들이 도무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굴뚝 위로 또 전광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2월의 엄동설한에 도대체 우리 정부는 왜 국민들 노동자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재벌 편만 드는 것일까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대리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의 뜻을 계속 무시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그 후 공안의 사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복귀도 차단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최근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을 모시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 이야기 또한 재헌헌법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 법대 최용기 교수가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상실한 처분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서 국회 탄핵소추안을 정의와 의장에게 청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왜 국회의 헌법재판관 탄핵소추안을 청원했을까요? 최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프. 오늘은 맷값 2천만 원부터 프라이드 폭행까지 재벌 오너들의 일탈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조현아 사태로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재벌 오너들의 폭행과 일탈, 그 심각한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후폭풍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안에서도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후속 입법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의원 내년도 4.29 재보궐선거 출마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최고위에서 그 이노근 김진태 의원의 법안을 에러들면서 네. 당론 추진을 요구해서 좀 주목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저 헌재 강제 해산 결정 전에 이미 발의됐던 법안들입니다. 일단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지난해 11월에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의 소속 의원이나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자격상실을 규정한 거고요. 네.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은 그 이 소속 위원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피선거권을 네.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당원이었던 자까지 포함시켜서 사실상 진보당이 한 번이라도 발을 담궜다면 출마를 못하게 하는. 아, 이게 가능한. 이게 근데 가능한 이 김진태 의원도 사실 법조인인데요. 공안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권한 침해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출마금지법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런 권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특히나 뭐 지금 현재 진보당 의원들이나 네. 그 비례 지방 의원들도 이 지위 확인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금 더 이런 법안이 성안이나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법안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는 위원 정당이 설립 이후에 받았던 국고보조금을 모조리 환수하는 법안이고요. 네. 신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은 진보당처럼 해산된 단체가 네. 거기에 준하는 어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결선한 것 자체도 막는 법안입니다. 네. 모두 이제 진보당을 몰아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법안들이죠. 이를테면 지금 정갑윤 의원이 낸 법안은 기존에 그 받았던 그 국고보조금까지도 다 새롭게 토해내라 이런 법안인 셈인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낸 경우에는 대체정당,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해산이 됐지만 이것을 뭐 진보통합당이라든가 뭐 다른 이름으로 당명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당명이나 당헌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대체정당을 낼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네, 법안을 그렇죠. 내놨다라는 것인데요. 이 심재철 의원이 낸 법안 명이 재밌네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당이 네. 범죄단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뭐 사실 이 모든 논리는 네. 헌재에서 결정한 것처럼 네. 진보당이 위헌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라고 이미 규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발의됐다는 거는 네.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한 뒤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성격이 큽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작년 10월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그 후속 조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뭐 역설적으로 뭐 이거는 또 지난 19일에 있었던 헌재 결정이 네.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굳이 이 헌재 결정에 따른 뭐 의원직 박탈이라든가 해산 결정이 네네. 관련 법령 규정이 있었다면 여당이 직접 나서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이 현행법상 정당에 대한 해산은 가능하지만 소속 의원들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냥 헌재가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최용기 청원대 법학과 교수가 요즘 예, 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헌재 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요청하면서 네. 국회의원 자격은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격 심사에 의한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네.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 틀인 이제 삼권 분립을 네. 어긴 결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팟짱도 최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 교수님 굉장히 그 단호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고 계시던데 이를테면 정의화 의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 정의하 의장은 뭐 이 사실 네. 최용기 법학과 교수가 네. 이거를 뭐 정식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청했다라고 보기는 네. 애매한 게 최용기 교수가 미니 홈피를 통해서 그렇죠. 이 의견을 밝힌 거고요. 네. 이런 여론이 좀 정치권 안에서도 공론화되고 해야지 의장에게 압박이 되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뭐 야당의 스탠스는 헌재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한다. 존중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존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 뭐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것이 뭐 진행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 네. 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재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네. 존중하지만 가유불급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뭐 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의 소송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법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타깝게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 교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것은 전직 헌법학회 회장의 의견일 뿐이고 정치권 안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진전된 논의를 할 준비도 분위기도 아니다. 특히 이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한다면 지금 뭐 전당대회 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앞서 지적해 주신 여러 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이 법안들이 다 지난해 네.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됐고요. 네. 법무부에서 뭐 이들 법안을 모아서 뭐 대체 입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일단 뭐 야당에서 받아줘야죠. 뭐 아시다시피 뭐 문희상 위원장도 헌재 판결의 결정에 대해서 네. 정당 설립의 자유와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어겼다. 그렇습니다. 비판했거든요. 예, 지금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이 같은 법안을 수용해서 논의하기는 좀 어렵죠. 네. 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당만 찬성한다고 해서 입법화 과정을 뚝딱 밟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죠.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그 분위기를 타고 소위 그 새누리당 안에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주장의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치 안에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제 뭐, 예.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공무원 연금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문희상 위원장 천안 의혹 같은 경우에도 공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도 야당의 신기를 건드려봤자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못 얻기 때문이다라는 네. 게 있는데 굳이 이 문제를 넣어서 쟁점화 시킬 이유는 없다고 네, 분석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중앙선관위원회가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도 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 어떤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비슷하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을 근거로 이제 비례 강력 의원
3명이랑 네. 비례기초의원 3명 총 6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는데 네네. 그 192조 4항을 보면은 예외 규정이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소속 정당의 합당과 해산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선관위는 이 예외 규정에서 있는 해산을 정당의 자진 해산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네. 이제 강제 해산인 통진당 그 진보당 사례와는 맞지 않다. 그래서 비례 지방 의원들을 퇴직시켰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좀 우습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법무부가 지난해 1월에 그 헌재에 제출한 서면 자료가 있어요. 네. 서면 자료를 엄청 많이 제출했죠.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까지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자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법무부는 이렇게 했는데 네. 선관위는 법무부에 배치되는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다 엉망이군요. 네. 논리의 일관성도 없네요. 정부 안에서.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선관위도 네. 공직선거법상의 뭐 선출직 지방 의원들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지방 의원들 31명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전날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방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네. 법무부가 뭐 동일한 절차를 밟든가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을 네. 이제 상실시켰듯이 그런 네. 식의 어떤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진보당 의원들 또 지방 의원들까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경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헌법이 그 규정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미 뭐 헌재 결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들, 허술함 이런 것들은 뭐 각계에서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직 박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규 전 진보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헌재가 몇 년 전에는 그 관련 논문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은 박탈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헌재 네, 스스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논리를 뒤바꿔 가며 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것이고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그런 근거도 흔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결사, 집회 네. 결사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기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뭐 좀 실소가 나는 거는 네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에서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를 내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반발했거든요. 그게 바로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왜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당이 앞장서서 이런 거를 발의하느냐. 네. 그래서 뭐 김진태 의원은 그 최근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자기 책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헌법이 자기 위치에 따라 입맛에 따라 해석되는 네. 상황이고 거기에 헌법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가 빌미를 제공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87년 헌법 체제의 그 뭔가 새로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집권하고 있는 세력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가 그 권력의 신여로서 자기 역할,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그 후폭풍이 예사롭게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의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